취나물의 일종인 청옥이 많이 나서 청옥산으로 불리게 됐다는 곳. 해발 700m 이상 고랭지에서는 대부분 배추 출하가 끝났지만 준 고랭지인 이곳에서는 김장 시기에 맞춰 배추를 수확합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배추 농사를 시작한 김흥소 씨. 내려 내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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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올 땐 언제나 개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귀여운 강아지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산이 새끼들인데 이제 한 달 됐어요. 얘들도 이제 밭에 데리고 다녀야지. 밭을 배워야지. 생전 처음 집 밖으로 외출. 강아지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엄마 산이도 이렇게 뛰어놀다 배추밭 파수꾼이 됐답니다. 산이하고 곰인데 여기 바둑이가 곰이고 큰 놈이 산이에요. 얘는 새끼 낳아가지고 얘들이 고란디도 쫓고 멧돼지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김흥소 씨의 배추밭은 해발 500m 준 고랭지에 속합니다. 11월이 되면 속이 꽉 찬 배추부터 차례로 수확하죠. 이게 눌러보면 뭐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딱딱하게 잘 안아야지만 저희가 배추를 따거든요. 그랬을 때 배추가 너무 많이 안아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알맞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연하게 아는 거. 김장용 배추는 속을 갈라보았을 때 배춧결이 엉키지 않고 가지런한 것이 좋은 것이라 하네요. 고랭지 배추는 따로 물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밤사이 풀잎에 맺힌 이슬과 서리가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배추 속이 더 단단하고 아삭해지는 것도 다른 점이죠. 김흥소 씨네 배추는 한 단계를 더 거쳐 평창을 떠납니다. 여기가 그 동굴 용천수입니다. 오래된 동굴에서는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솟는다는데요. 저희들은 뭐 어릴 때부터 여기서 놀고 그랬으니까 가스기 때는 이 정도 항상 유지하고요, 물을. 그리고 저기 홍수기 때는 물이 여기서 막 넘쳐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고. 아주 신기한데 옛날에 이무기가 나와서 소를 물고 갔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이 전설이 있는 용천수입니다. 여름철에는 저 위까지 물이 솟구친다는 용천수. 상수도가 들어서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길러먹었던 물이랍니다. 이 용천수를 끌어올려 배추를 씻고 절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요, 이 물이 좀 있으면 짐이 무너져. 나는 물이 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 얘기죠. 따뜻해, 따뜻한 물이 오는다. 용천수라. 물이 차갑지 않고 겨울에 되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오는 거다. 김장철이면 절임 배추 찾는 사람들이 늘어 일손이 바빠집니다. 시골은 이렇게 넓은 곳에 마당 같은 데서 할 수 있지만 요새는 주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단독보다는 많으니까 이제 식기랑 절이고 이렇게 하는 공간들이 좁으니까 아마 그래서 절인 배추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종일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일하고 나면 허기가 집니다. 그럴 땐 가장 싱싱한 상태로 배추전을 부쳐먹곤 한답니다. 이곳 배추전은 밀가루 대신 강원도에서 즐겨 먹는 메밀가루가 이용되죠. 강원도만 이렇게 구워요. 난데는 배추를 적셔가지고 굽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구워.
배추를 구워 먹으면 무슨 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달아요, 배추가. 아삭한 배추와 쫄깃한 메밀가루의 절묘한 만남. 나는 이파리. 나는 쫄기. 그냥 쫄기. 나는 이파리. 배추 하나를 통째로 드시네.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먹을수록 감탄을 부릅니다. 그죠 언니? 어. 이 메밀과 김치의 조화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개발을 하려도 이건 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이건. 정말 오묘해. 그러니까 메밀 농사 짓는 평창에서만의 그 조상님들의 현명한 그 어떤 선택인 거지. 나는 지금도 이거 못 평창 청옥산을 떠난 배추는 이제 대관령을 넘어갑니다. 해발 820m 대관령 정상. 평창과 강릉의 경계선이 되는 대관령은 99 고갯길로 유명하죠.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이젠 옛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이곳이 좋아 대관령 품에 폭 안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릉 시내에 살다 몇 해 전 대관령 자락으로 이사한 안영희, 박동일 씨 부부. 거실 가득 따뜻하게 볕이 들 때면 집안은 부부만의 음악다방이 되곤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지방 MBC 이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별밤지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곡은 남편이 맡고 진행은 아나운서 출신 아내가 하죠. 햇살 좋은 초겨울 낮입니다. 따뜻한 바람을 물리치고 우리 사이에 찾아온 약간은 쌀쌀한 공기가 코끝을 지나갈 때 그때의 느낌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가운 햇살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곡 들어드릴게요. 이 내 마음 가도록 사랑한다면 슬픈 걸 뿐이네. 내가 말없는 악난다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내가 그냥 찾는 간다는 그 노래말이 참 좋지 않나요? 이 세상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님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끝까지 안 갔으니까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답이 없다니까. 음악과 여행을 즐긴다는 두 사람은 서울에 살다 강릉에 자리 잡았습니다. 번잡하지만 단조로운 대도시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활력 넘치는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얘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동해안은 물론 전국 각지 해산물이 집결한다는 주문진 어시장. 생물 고등어부터 제철 도루묵까지 동해안 생선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강릉에 살며 싱싱한 오징어의 참맛도 알게 됐습니다. 통째로 그냥 삶아서 먹어요. 내장까지. 그러니까 속에 내장도 안 빼고 네. 그냥 삶으면 그 내장 맛이 기가 막혀요. 오늘 구입한 오징어는 김치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명태를 반 건조시킨 코다리도 김치 재료. 코다리가 너무 커서 좀 잘라 넣으면
김장 속에서 굴를 것 같으니까 요 옆거리 보니까 옆거리 딱 마음에 들더라고. 옆거리를 좀 보여주세요. 응, 옆거리. 예. 알겠어요. 옆거리. 이거. 아, 사장님 그게 왜 옆거리예요? 이거는 예, 쉽게 얘기해서 엮어 놔서 옆거리인 거예요. 요거는 한 코 두 코 이렇게 끼었다 그래서 코다리라 그러는 거고, 이거는 굴비처럼 엮어 놨다 그래서 이게 옆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명태 코다리보다 크기가 좀 작고 굴비 엮듯 엮은 게 옆거리. 주문진에서 사온 오징어는 바로 내장을 발라 손질합니다. 안영희 씨도 강릉에 와 알게 된 김치라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오징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 그럼 주문진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진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오징어 김치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 김장날이면 맛보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답니다. 무엇든 도전하기를 즐기는 부부의 성격이 김치에도 드러나죠. 코다리를 이렇게 배추 사이에다 넣어요. 아, 배추 사이에다요? 네,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삭히는 거예요. 흔히 쓰는 명태 대신 코다리를 넣어주면 김치에 쫄깃한 식감까지 따라온답니다. 집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바닷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 또 어머님 입맛이 따라와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머리는 이 사이에다 이렇게 박아놔요. 오징어 김치가 좀 생소하긴 해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징어 몸통에 김치 소를 가득 채워주면 되는데요. 솜씨보다는 재료 자체가 맛을 내주는 김치죠. 오징어가 삭으면 삭을수록 오징어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래 삭혀서 먹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오징어 회 같은 거 좋아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거의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드시고. 순대처럼 속이 꽉 찬 통오징어 김치. 통통한 그 속은 보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죠. 별미 김치까지 갖추어 한상 크게 차려봅니다. 1년 내내 먹는 김치지만 김장날 먹는 김치가 제일 맛있는 법이죠. 오, 이 굴이 엄청 많네. 안 힘드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울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냥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요? 작은 거 하나. 하얀 쌀밥에 오징어 김치 한 조각. 올해도 담그기를 잘한 것 같죠? 오징어 김치 처음 먹어본다는 친구분 반응은 어떨까요? 볼만하죠? 괜찮네. 응. 삭혀야지 맛있는데. 아니야, 안 삭혀도. 해덮밥.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선생님도 이 김장을 힘들게 하고 몸은 좀 힘들지만은 이런 분위기에 먹는 거. 이게 좋으니까 그냥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 한순간을 위해서. 싱싱한 동해 바다가 김치 한 그릇에 통째로 올라왔습니다. 마을의 풍경과 계절까지 담겨 있어 이 김치 한 점이 더 맛있는 거겠죠.